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으로 당장님의 요한일서 강의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모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제가 그랬죠.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 이제 천국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틀림 받으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왜? 이제 믿음이 다 완성됐잖아요. 소망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행한 대로 1천천, 2천, 3천, 지옥이든 다 판결이 나버리니까. 근데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에도. 그리고 우리 찬양, 율동, 무용, 봉사 나 이러한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또 사랑이시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쓴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행위적인 율법이 필요했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차선책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한계를 정확히 그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어준다. 즉 아내가 간음을 했다. 아내가 뭐 통정을 했다. 다른 뭐 남자하고 뭐 잠을 잤다. 이러면은 하나님 율법에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키 2장 15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 여기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남편이 실증이 났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내쫓아 버리면 쫓겨난 여인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완전히 금한다면 여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더럽혀진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면 그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형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고 정도요 깨끗한 법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법,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외면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재혼할 수도 없는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하신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여자가 지킴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율법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욕대로 아내를 취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계명대로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워낙 완악하니까, 예? 워낙 악하니까 그렇게 허락했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음행한 영고에, 음행도 안 했는데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싫다고 이혼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 하나님 법에는. 그런다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철저히 통회자복해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자, 아내를 내려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가늠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음행하면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음행하면 버려도 된다.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용서해 주면 더 사랑이죠. 용서해 준다면. 그냥 버린다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옛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 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변개해요. 싫어진다든가 아내가 다른 여자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정욕을 쫓는 마음도 버리고 정욕을 쫓으니까 또 자꾸 취하죠. 자기 아내는 싫어지는 거고 변개한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관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옛 계명에 사랑이 한 번 더 입혀진 것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 계명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율법 완성이지 율법이 폐하거나 버려진 게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읽어보시면 구약 그대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사랑이 더 덧입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것은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지요. 이를 믿는 성도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주신 사랑을 깨달아 중심에서부터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기록하는 이 새 계명이 저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셨지요. 곧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쫓아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행위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이제 달라진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은?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어기는 겁니까? 구약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죠. 더 온전해진 거예요. 더 온전해진 거예요. 옛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이나 매매, 오락을 금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 조금만 돼도 안식일을 어기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좀 유익이 된다면, 내게 재미가 있다면 안식일도 어기겠다는 그 마음이라 이 말은. 오락치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모르십니까? 안식일날 알면서도 그런다 이 말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계명을 우수히 여기는 겁니까? 없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복된 날이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과 매매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노동과 매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집에 가서 푹 낮잠 자고 그냥 즐기면 그게 쉼이 아닙니까? 그건 육의 쉼이죠. 네, 영혼의 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신령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영혼의 안식이라 이 말. 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게. 영생 얻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참 평안을 얻는 길이고 그게 영적인 안식인 거예요. 육적으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하셨고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들은
가다 하셨지요.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 올 때 교통비로 지불하는 것을 매매했다고 하지 않지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들에게서 오기 위해서 그거는 교통비를 지불한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주의를 맡게 되어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야, 너 선교 여행이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켜서 너 굶어라. 그냥 굶고 해라 하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죠. 그런 경우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세상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의를 범했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계명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초신자가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우리 참 그 믿음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빗나간 자녀들,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냥 그 억압에, 아버지의 권세, 힘에, 아버지의 그냥 뭐 때리는 폭력은 아니겠지만 무서워서 순종했어요. 억지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왜 그러게 보니까, 여러 이제 종류지만, 예를 들어 한 종류는, 아버지가 무조건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 TV는 일체 보지 말라. 강제로 어려서부터 메워놓은 거예요. 강제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TV를 안 보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욕구, 불만이 생기고 보고 싶겠어요.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라도 보고 싶고 뭐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서는 반항심이 생겨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죠. 아버지에 대한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신앙에서 잘하도록 가르친 거지만 자식 입장에서 어려서는 그 아버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자녀를 하나의 폭력을 이들은 그런 아버지로 비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아버지. 그러지만 이제 컸어요. 무서운 아버지에게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공부 그냥 싫어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외출하고 외박하고. 그건 그 부모님이 너무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자녀들을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섬기라고 했는데 주 안에서 섬겨야지 자녀도. 자녀의 그 개인 자유의지를 그렇게 참 묶고 짓밟아서는 아니 되죠. 어려서는 그냥 따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항심이 생기는 걸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요. TV를 안 보게 해야겠다 해도 믿음 심어주고 은혜 가운데 믿음 심어줘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이런 건 보면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고 공부할 마음이 이런 거 보느라고 사라지고 잡념이 생기고 집중이 공부가 안 되고 이런 걸 선으로 사랑스럽게 깨우쳐줘서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지.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며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그 반강제적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럼 이걸 꼭 TV, 인터넷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비유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자녀들을 억압 속에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켜놓으니까 하나님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초신자는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문 닫으면 큰 손해보는 줄 알고 문 닫아 돈 벌어서 가게세도 내야 되고 종업원 월급도 줘야 되는데 뭐 이런 분에게 안식일 문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닫으면 뭐 재앙이 온다 어떤 말 해봐요. 그러면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해야 되고 난 예배 드린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이제 깨우쳐줘야죠. 진리 말씀으로 선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나가야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인내하면서 구역장님들은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또 스스로가 믿음 가지고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면 좀 다니다가 아 믿음을 해야 돼 억지로 했으니까 가게도 안 되고 더 안 돼 봐요. 에이 때려치우자고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오지. 자 계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다가 오히려 생명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하고 점점 믿음을 심어줘서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니까 아 이렇게 지킴받고 축복받는구나 깨닫게 해줘야죠. 그러면 다음에 금요일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십일조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는 하지 말아요. 그냥 가르쳐는 줘요. 왜? 이건 억지로라도 11조 드리면 축복이에요.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내가 축복 주나 안 주나. 그러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드렸다 해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11조는 감사는 안 그래요. 감사는 내 중심에서 드려야 돼요. 건축예배나 모든 거는 내 믿음으로 중심에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은 11조는 내가 중심에 믿음이 없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도 그냥 십일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십일조. 말라기에 말한 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십일조만 드리고 나는 했다 하는데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축복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결국 그도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일에 물건을 샀다 해도 사람의 중심에 따라 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이 여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는 주일에 밖에서 식사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일꾼이라면 당연히 주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먹을 걸 또 손님이 오면 접대할 걸 다 준비할 거라. 부모님이 시골에서 아 오신다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일요일 날 잘 드실 거를 토요일 날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인데 교회 일을 핑계 삼아 매매를 한다면 이는 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일에 영업을 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지요. 먼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성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나안 성전 짓는데 여러분 의문점 생길 일도 있고 하니까 여기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때 주일에는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도 물론 답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또 한번 혹여해서 여쭈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주일마다 쉬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므로 주일에 그들이 쉰다고 해서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요. 주일날만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일당도 줘야 할게요. 주일날 일을 안 하니까 거기 손해가는 걸 줘야 할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일하는데 하루 쉰다는 거는 그걸 계산해 줘야 할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일당 받고 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또 딴 데 가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 따라가서 당신 일하면 안 돼요? 내가 감시할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뭐 안식일 지키게 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은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있는 거 구별을 잘해요. 구약에는 내 집에 거하는 사람 너 같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 오는 손님 내가 지키면 따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공사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뭐 그들이 아 안식일 우리 노니까 당신도 지키세요 한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주일이라 해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가하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메인 군인이나 경찰이 부득이하여 주일에 근무를 서게 될 때 주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 유대교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도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타면 일이니까 운행 자체가 일이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고 핸드폰도 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핸드폰도 사용 안 해야 되고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일이니까 차 타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얼마나 금하는 게 많아요. 사진 찍은 것도 일이니까 사진도 찍으면 안 돼요. 식당에 가도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럼 경찰도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총 들고 지켜야 되고 일해야 돼요. 초소 근무해야 되고 군인은 아 오늘 안식이니까 우리 휴가 나가자 집에 가서 쉬었다 오자 뭐 잠자다 그래요? 군인은 군인도 지켜야 돼요. 아 비행기 뜨고 뭐 다 해야 돼요. 또 일할 거 해요 그들도. 그러면서 어느 건 안 된다. 촬영은 안 된다.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된다. 타는 것도 일이 안 된다. 운전도 안 된다.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맞아요 앞뒤가. 지키려면 그냥 철저히 제대로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쭈어서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알아서 하면 제대로 지킬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말. 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메인 몸이기에 허용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예전에 안식일에 대해 설교했던 대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어찌하든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당직을 바꾸어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시행되는 시험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나라 보면 주일날 시험 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왜? 기독교 국가라면 이 허용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주일에 봐야 한다 해서
검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안 보겠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시험 안 보고 1년 기다렸는데 그때도 또 안식일에 시험 본다면 또 어떡하죠? 많은 시험들이 일요일날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대로 한다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다 따돌림 받아 왕따 당해버리고 세상에 적응할 수도 없어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 국가면 나라 정책이 안식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 데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정령이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키려고 하면 시험이 오후에 있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2부도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럼 저녁 예배, 아니면 비서금 또 저녁 예배 있고 또 새벽 예배 있고,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날 시험을 본다 해도 내 마음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참 뭐 안식일에 시험 본다 시험도 안 보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진급도 안 될 거고, 시험도 공부 잘해도 시험을 못 보니 근데 취직도 안 될 거고. 전에 우리나라인가 보니까 골프,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골프 이제 뭐 그냥 그 상위권 뭐 일일이 이렇게 다퉈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면 이제 그 뭐 탈락이죠. 못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나쁘다고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렇게 해다가는 골프 하지 말아야죠. 재미로 치는 거에는. 안식일도 하니까 안식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못하잖아요. 전에 올림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영국의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안식일이 걸려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금메달 안 따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아니죠. 안식일을 지킨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안식일에서 내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안식일을 내가 범할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지. 그러나 만약 사법시험을 준비하니까 주일마다 난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러 가겠다면 이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왜? 계명 지키자 하면 뭐 얼마든지 도서관 안 가도 되고 뭐 어디 공부 못합니까? 마음만 있다면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냥 하면 마음 먹으면 하면 되는 거지. 꼭 안식일 어겨가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겠다 뭐해 이런다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성경의 계명은 아니지만 교회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성물이나 교회와 관련된 물품들을 폐기할 때도 교회의 담당 부서나 일꾼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광고했지요.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려고 교회에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 자세를 깨우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규정을 교회에서 정해주기 전에 성도님들 편에서도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책을 어떻게 할? 불살라버리냐, 찢어버리냐, 쓰레기통에 버리냐 고민할 거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인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폐기하려면 민망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규정을 정해드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전부 교회로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진 교회에서 참 그거 일일이 폐기처럼 해서 이게 처리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성도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감수하는 거죠. 자, 성전 기물이나 기도 받은 손수건처럼 교회에서 폐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이름이 새겨진 수건 같은 것까지 다 교회로 가져오려 하지는 않았죠. 가져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폐기하든 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에 관해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계명이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쉽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우리 계명은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근데 내 형제를 미워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충성한 일꾼이라 해도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인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리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데 그냥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면 될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눈이 먼 장님식으로 믿는 거예요. 뭐가 참 길인지 뭐가 천국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열심히 충성한다고. 열심히 충성한다고요. 그런데 형제 하나도 사랑치 못해. 어둠 가운데 지금 헤매고 내 갈 바를 지금 내 길이 천국 길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충성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다가 병이 딱 들어봐요. 나는 충성했는데 왜 병이 들었나? 회개하라면 회개할 걸 찾질 못해요.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했고 안식일 지켰고 온전한 11조 했다고 그래요. 자, 앞에서 몇 계명과 새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했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죠. 사복음서에 보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새 사망에 가는 거죠. 저는 초신자 때 물어도 저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저는 담당이 들어요. 초신자 때. 왜? 정말 하나님 첫째로 사랑했으니까. 내 뭐 아내, 내 자녀들. 아니에요. 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 돈? 아니에요. 저 엄청난 돈을 지어준다 해도 거절했으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명예 권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는 거에서 이배되는 거는 절대 허용이 안 돼요. 내 자녀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이래.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즉 사랑하면 율법을 66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쉽지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네, 사랑은 왜 율법의 완성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뜻, 힘, 정성, 지혜, 생명을 다해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계명 지키겠죠? 어떤 계명이나 다 지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찬양하듯이 모든 거. 뭐 신앙생활하는 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도 빨리 가니까. 아, 금방 한 주가 안식일. 금방 한 달. 왜 이렇게 빨리 가? 금방 1년? 신앙생활 즐겁게 하면 금방 가요, 세월이. 금방금방 가야지 주님 곧 오시죠, 우리 데리러. 예. 사랑은 율법.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힘들지 않게.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힘들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종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뜨겁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는 시기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미워하지요. 판단, 정죄하고 허물을 전하기도 하며 상대를 해치기 위해 쾌유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죄성은 사단이 심어준 것이고 분명히 어둠에 속하는 마음이죠. 뭐 내가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 뭐 미워한다 뭐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해 주시지 않아요. 주기도면 나오잖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주기도문을 여러분 매일같이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죄도 사해 주지 않고 용서도 안 해주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죄성 용서해 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하실까요? 네 형제의 죄부터 용서하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죄 짓고 형제도 참 사랑치 못하고 와서는 아유 당회장님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기도받아도 안 낫죠? 그 일일이 그 많은 계명을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명심해서 다 양식을 삼아야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자존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의 속성들이 미움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랑한다면 시기할 일도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당회장님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지킵니까?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또 내가 설령 잘못했다도 그 많은 계명 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기초부터 다시 닦아와요. 기초. 십자가 기초부터 다시 들어요. 참, 말도 안 된 말인데 참. 그런 분들 있죠. 모른대요. 당회장님 나 죄 좀 지적해 주세요. 회개하게. 그럼 제가 웃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66견의 그 말씀 그냥 일일이 계속 가리키고 있을 겁니까? 그래도 가끔가다 제가 한마디씩 물어요. 한마디씩만 딱 물으면 답이 나오니까. 자,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뭐 대화할 필요가 없죠. 순종하십니까? 어떤 사람 순종한다고 그래요. 생명시 열 번 들으셨습니까? 그때는 얼굴이 탁 변해요. 그렇게 순종도 안 하는데, 단에서 그렇게 강조도 안 하는데 뭘 순종한다고 그러고 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축복을 손에 쥐어줘도 안 갖겠다는데 얼마나 많이 털 간증이 들어오는데요. 사랑한다면 시기할 일도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지요. 역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가 더 가지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한다면서도 이 미움에 쓴 뿌리를 속히 뽑지 못하여 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지요. 동료나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공고한 거 아니에요? 미움이 없다면, 미워 안 하면, 사랑이 있다면 공고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다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큰 악을 행했고 혹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돼버리고 이렇게 망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별 경우 나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가 맨 술에 취해서 가정에 와서 엄마 때리고 늘 싸우고 그런 상황 환경에 살다 보니까 공부도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항상 불안하게 성장했고 그러니까 맨 나가고 싶고 친구들과 나쁜 어울려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이렇게 부모 탓으로만 돌리고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내 마음만 생각하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눈이 멀어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선으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으면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 너무나 많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아내를 고생시키게 되어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지요. 제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것이 아닌데 그 병 때문에 서러움을 겪다 보니 그것이 마음의 한이 되었습니다. 내가 병이 나오면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복수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어야 하려 한을 막 쌓으면서 그러나 병이 나을 그런 가망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쌓아갔어요. 이때는 저도 제 입장에서만 보았으니 서운함이나 감정을 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자 이런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니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지요. 상대의 언니나 오빠들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은 병으로 그냥 아파 있고 돈도 못 벌어주고 자기 동생. 보니까 맨 고생만 하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또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병 간호한다고 보약 사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동생이 싫은 게 동생은 그런 행동 모습이 싫겠지만 그 남편은 사람이 얼마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내 동생이 그런 고생한다. 네,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편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 탓이 되더라고요. 다 내 탓이다. 오히려 안쓰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뜨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야 돼요. 선한 영적인 눈이 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풀어져요.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보다. 저 사람이 타고난 마음과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때로는 내 편에서는 선으로 대해주는데도 상대가 계속 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지요.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 입장이 돼봐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안도 없고 악한 감정 가운데 갇혀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차라리 매 맞은 사람은 발 쭉 뻗고 잔다고. 맞나요? 대충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그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말이 되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명 안 지키면 그거 거짓말이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자녀들도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구하지요. 반대로 평소에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많이 피웠다면 무엇을 구할 때도 눈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당회님께서 요한일서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아버지를 거룩하게 지키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지키면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뇨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당뇨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이 다 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노